손예진 이분이 지금 바람이 들었어요. 내 올해다. 올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, 8월부터 11월 사이, 그때 한번 조심을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우리 새해 맞이해가지고 1억 커플, 연예인 1억 커플이 탄생했죠. 예. 사랑의 불시착. 아시나요, 선생님? 드라마는 알아요. 이두 사람이 앞으로의 좀 운세도 그렇고, 궁합도 그렇고,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주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예. 네, 불러드릴까요? 예, 불러주세요. 네. 일단, 손혜진 씨. 손 씨, 예. 음력으로. 그리고 현빈 씨 음력으로 이분을 두 분을 보면은 궁합적으로는 좋아요. 네 궁합적으로는 좋지만 아직은 이분들이 지금 연인이 되셨다고 그러시잖아. 네네 지금 시기상조인 게 한데 네 누구한테 흘려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늦춰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게 좀 아쉽네요. 남자분은 아직도 뜨는 별이야. 뜨는 별이야. 아직까지는 무탈해. 예. 근데 두 번의 고비가 있어. 고비요. 예. 두 번의 고비가 있고, 응? 이분이 아마 시비수하는 시비수가 한번 걸려들 거예요. 말로, 누가 말, 스캔들이야 그런 거 자주 일어나잖아요. 그쵸, 연예인이니까. 그쵸. 근데 뭔가 하나 시비수가 보이긴 보여요. 손예진 이분이 지금 바람이 들었어요. 구석적으로 보면은,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, 아직은 삼재야. 삼재고, 이분도 마음이 너무 외로워. 외로운 와중에 두 분이 같이 잘 보면은 궁합이 좀 맞는 타입이에요. 말이 대화가 통한다고 해야 되나? 대화가 통하고 뭘 하는 행동마저 비슷비슷해.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너무 똑같으면 그게 힘들거든. 약간 다른 면은 있어야 돼. 한쪽이 화를 내면은 약간 받아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좀 있었는데 약간 그게 좀 부족해 보여. 근데 이두 분들은 아마 두 번에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. 네. 내 올해다. 올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8월부터 11월 사이 그때 한번 조심을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. 이분들은 그때 이별수가 한번 볼까? 자주 뭐 누가 옆에서 누가 껴들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별수가 한번 보이고 그 고비수 한번 넘으셔야 되고 그또 한번 내년쯤에 내년 5월 6월 그 사이에도 한번 이또 이별 바람이 있어요. 근데 그 바람만 잘 넘어가시면 이분들은 별탈 없어요. 여자분이 금전적으로 뭐 돈이야 많으시겠지. 금전적으로 누구한테 약간 사기는 아니지만 빌려줘서 돈을 못 받는 게좀 보여. 이미지상 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보여. 난 그게 삼재바람이라고 봐요. 드라마 촬영을 뭐 했든 그걸 떠나서 둘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궁합적으로 맞다고는 했지만 대화를 너무 많이 들여다 주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견해이기도 하고 내 공세 나오는 거기도 하고 이두 분은 두 번만 잘 넘기시면은 별탈 없이 가실 거예요. 근데 결혼은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. 응? 왜요, 선생님? 이 고비 얘네 이 사람들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 네. 분들이 넘기고 나서 그 답이 나와야지 넘기지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제 만나는 단계란 말이야. 이제 언론에 알려졌고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란 말이야. 이 바람 넘기고 나서 그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. 오늘 저희가 이두 분의 궁합을 좀 봤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 좋은 사랑으로 좀 좋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게 저희 기대해 볼게요. 자,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